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. 렘넌트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7대 그 여정 여기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야 돼요. 렘넌트 7명의 여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.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나의 시간표 만들어야 돼요. 렘넌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하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될 것 3개 있습니다. 세상 나라, 사단의 나라, 하나님의 나라. 이거 모르면 세계관 모르는 거예요.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. 두 번째로 렘넌트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아닌 거 열심히 하다가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어요. 재앙을 못 이기는 시대가.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, 순례자, 정복자. 그래서 렘넌트는 세 가지 준비해라. 이런 축복이 있다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? 요것만 찾으면 돼요. Solamente deben de buscar esto. 오늘의 나. 이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미래의 나. 시대시대마다 종말 오기 때문에 그때의 나.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. 말씀에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.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되면 렘넌트에게 CVDIP가 확실해지는 겁니다. 렘넌트들에게 작은 일 오늘에 속지 않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